사기, 횡령, 자살, 살인. 언니가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거면 내가 밝혀내야지. 검찰에 신의사를 고발한 사람이 화영 언니였어요. 4년 전부터 증거를 쓸어 모았네. 동영상까지 다 했으니. 경찰에 신고해요.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. 신고하면 700억 못 찾아요. 국고로 회수돼요, 비자금이니까. 선생님 불법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되지 않던 당시 제 장인어른이 보안사 사령관이셨습니다. 그냥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 아니지? 알아, 말 안 되는 거. 근데 확신해. 이 사람이 범인이야. 근데 왜 자살한 거예요? 그렇게 700억을 빼돌렸다며. 나도 자살한 줄 알았지.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게 있다는 거. 누군가 저 위에 있다는 거.